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황찬섭이고요. 연수구청 실험단 소속 태백급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연수구청 소속 정민궁이라고 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GQ에서 준비한 TMI 질문들이 있는데요. 한번 답변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제외하고 운동 중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저는 뭐 축구, 구기 종목들은 다 잘하고요. 평소에 배드민턴 좀 즐겨서 하고요. 뭐 탁구도 조금 자신 있고. 저는 찬섭이랑 반대로 운동신경이 제로인 사람이라서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얘 허당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씨름만 잘합니다. 자신만의 승리 세레머니는? 찬섭이만의 승리 세레머니는 팔기압이라고, 기압을 8번 넣습니다. 이기면 아아아아 이렇게 8번 넣습니다. 일어서서 해줘. 어? 일어서서 해줘. 아, 안 되는데 이거 다 너무 틀렸다. 하여튼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이고요. 민궁이 형 세레머니는 민궁이 몸 좋은 걸 자기도 아시는데 일부러 막 몸에 힘을 더 주면서 기압을 하고 넣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멋있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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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장 자신 있는 씨름 기술은? 저는 일단 뭐 들배지기. 상대방을 한마디로 이제 제 뒤로 뒤집는 기술인데 좀 들배지기를 좀 중점에 두고 씨름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반대로 상대보다 자세를 낮게 잡아서 손을 이용해서 잡아당겨서 넘기는 기술이거든요. 오금당기기라는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찬섭이는 들씨름이다 보니까 들어서 뒤집기를 하면은 저는 밑으로 파고들어서 뒤집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은?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이 좀 화제가 되면서 이제 SNS로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좀 실감을 하게 되다가 저희 또 씨름이 솔직히 조금 침체기에 놓여 있었는데 저로 인해서 이제 씨름이 조금 붐을 일으켰다는 그런 점에 조금 엄청 기분이 좋고 또 시합장 가면은 팬분들이 엄청 좀 많이 찾아주세요.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편지도 써오시고 네, 조만한 이제 선물도 좀 가져오시는데 그때 조금 실감을 많이 느꼈죠. 너가 다 말해서 형이 할 말이 없어. 형 개인적으로 느낀 찬섭이 덕분에 찬섭이를 보려고 팬분들이 오세요. 오시다가 이제 또 찬섭이만큼 잘생기고 멋진 씨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도 팬이 옮겨가고 그렇게 되더라고. 아 그런 모습 보고 일단은 그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인기가 늘어난 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걱정거리야 많죠. 이 씨름이 뭐 갑자기 지금 인기가 좋아졌지만 또 이게 또 식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씨름이 좀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고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하게 끝나는 그런 파워 있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씨름에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씨름을 많이 좀 더 사랑해주셨으면 또 이제 한라급 백두급도 엄청 재밌는 경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씨름 자체를 좀 더 사랑해주시고 널리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름을 좀 더 재미있게 관람하시려면은 그 자기가 응원하시는 선수의 주특기 기술이나 그런 걸 아신다면은 좀 더 재미있게 구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짓게 되는 편의점 간식은? 저는 장 요구르트. 저는 무조건 장 요구르트. 그냥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거지. 네, 절대 뭐 변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군것질은 안 해서 뭘 딱히 짚는다고 하진 않는데 이제 사우나 갔다가 그 소래 눈이라고 그 소래 눈 음료수를 항상 마십니다. 최근에 입덕한 것은? 아, 저 그거 있어요. 방탈출기.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최근만 해도 한 두세 번 갔는데 돈도 안 아깝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 입덕했습니다. 원래는 유튜브 말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봤는데 최근 들어서 유튜브가 그렇게 재밌다고 막 다들 하셔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고 있어요. 저희 또 이제 씨름 영상이나 씨름 선수들의 좀 일상 브이로그 등을 좀 볼 수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야로 좀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황찬섭, 정민공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